와, 냄새가. 야, 이거 산에 있는 이거 동물 다 내려오는 거 아니야, 이거?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. 먹어봐, 먹어봐. 와, 목살이. 삼장 찍어서 먹어, 삼장. 와. 맛있지? 근데 지금 안 찍어 먹어도 간이 돼 있어. 와. 어, 야, 삼겹살 다 됐다. 먹어봐. 지금 바로 먹어야 돼. 와, 진짜 맛있네. 식었으니까 바로 먹어봐. 근데 형, 숯, 숯 아니야, 이거? 아니야, 아니야. 숯 같은데? 아. 색깔이? 어. 맛있어. 와, 진짜 맛있는데? 찹, 찹. 와. 넌 절로 가 있고. 이런 것도 컨트롤 하는 방법이 있지. 요래. 여기서 들어서. 하나 먹어봐. 뜨거. 맛있지. 근데 탔지. 솔직히. 너 나한테 탄 거 주냐? 나도 탄 거 먹었어. 다 탔어. 오늘 하루가 되게 길었죠? 아, 생각보다 오늘 진짜 일찍 일어났어.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자려면은 지금 제작진 분들께서 이제 질문들을 준비해 주셨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읽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다 하면 오늘 잘 수 있어요. 그게 오늘이 정말 파이널 스테이지. 아니, 잠도 막 마음대로 안 지어주는가? 아, 그럼요. 여기 온 이상 형은 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. 왜냐면 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. 자,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하나 뽑아서. 아, 그러면은 너가 뽑으면? 아, 서로가 그 대답하는 걸로 하자. 어, 그럼 내가 질문을 뽑으면 그걸 내가 대답을 형이 대답을 하고 형이 아. 뽑으면 그걸 내가 대답을 하는 걸로. 자, 첫 번째 질문. 아, 이거 너무. 아,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데. 솔직히. 네. 누가 더 잘생겼다? 하나, 둘, 셋. 저요. 아, 진짜 솔직히요? 에? 솔직히, 아, 진짜 솔직히? 대현이요. 왜 자신이 없어? 나는 전혀 잘생긴 그게 아니야. 나만의 매력이 있는 거지. 이제 객관적으로 너랑 나 딱 두고 봤을 때 잘생겼다 라면 객관적으로 너가 훨씬 잘생겼지. 그래요. 그럼 내가 더 잘생긴 걸로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재밌다 이거. 내가 알고 있는 친구의 비밀 한 가지. 형의 비밀 있지, 아주 큰 거. 대충 말해도 돼? 예. 네. 이 형이 최근에 사기를 당했어요. 오케이, 여기까지. 이유는 말하지 않는 걸로. 오케이. 어, 뭐야, 이거 되게 큰데? 잊어버려! 오케이, 자, 바로 갑니다. 지우고 싶은 흑역사는? 흑역사. 내 첫 번째 미니 앨범의 쇼케이스 사진. 그때 살을 한 7kg인가 8kg를 빼가지고 60kg 초반이었어. 그때 기사에 댓글이 달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지. 사마귀처럼 생긴 애, 얘 누구냐. 여기 근처에 가면 형 친구들 있겠다. 익숙해. 내 주변에 많이 모이고 있거든. 오케이. 아, 그게 조금. 아, 사마귀라니. Next question. 자, 자신 있는 모창 한 가지. 아, 저요? 없어. 난 모창을 해본 적이 없어. 약간 김경호 선배님 좀 잘할 것 같기도 하고. 예? 아, 아니야, 아니야.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새로 들어간 회사에 이제 김용진이라는 형이 계시는데. 아, 이게 목소리가, 아, 비슷한데.
나도 모르게 그대 사랑. 죄송합니다. 이거 좀 뽑아주세요. 나 못한다고 했잖아. 아니 비슷하지 않았어요? 안 비슷했어? 자 빨리 뽑아주세요. 나도 모르게 그대. 오케이. 나 하라고? 소원 한 가지를 당장 이룰 수 있다면? 아까 그 사기당한 거. 무슨 사기인데요? 예? 무슨 사기인데요? 아 이거 저희 엄마 보시면 안 되거든요. 아 안 보실 거예요. 예? 거기까지 달 일이 없어요. 아 이거 우리 누나도 보면 안 돼요. 아 누나도 안 볼 거야 내가 봤을 때. 아직 얘기를 못 했단 말이에요.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. 아니 이거 얘기하면은 예. 하지 마. 예. 아무튼 오늘 지나긴 시간 고생하셨고요. 네. 근데 또 오늘 내일 있기 때문에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. 알죠? 내일 일정이 또 있어요. 저 아침 8시 버스. 네, 버스 타고 저희랑 같이 이동하시면 돼요. 아, 그 버스. 네, 아무튼 일단 늦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야 할 시간이에요. 네, 저희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현이었어요. 아, 그렇게 해야 돼? 네, 멋있게. 지금까지 원준이었어요. 네. 안녕, 자러 갑시다. 나도 모르게 그대. 하지 마. 잘 자요. 이거잖아. 오늘 또 이렇게 하루가 밝았습니다. 어제와 사뭇 다른 느낌이지 않아요? 되게 우리 어제 되게 우리 약간 되게 멋있었는데 오늘은 아유 뭐 이게 캠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원래 캠핑하고 다음 날은 세상 힘들어. 그냥 힘들어야 돼. 내가 봤을 때. 그치만 아직 우리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. 뭐요?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들릴 곳이 있습니다. 또 우리가 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괜찮은 계곡이 있다 그래요. 핫한 하플. 하플. 아 진짜요? 네 하플이요. 아 하플이면 나 같은 인싸는 가야지. 우리 같은 인싸들은 인싸들은 핫플레이스 꼭 가야지. 가야지 가야지. 아,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. 자 준비됐어요? 아 오늘 시원하게 한번 적시자고. 아 시원하게 그냥 라 텐션 올렸어요. 라 자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. 렛츠 고. 나 오 나도 나도 오. 근데 여기 오 시원해. 오, 오, 오. 오, 카메라, 카메라, 오, 카메라, 오, 여기 카메라 있어. 빨리 들어왔어. 난 다 들어갔어. 우리 메인 차워. 같이 들어가는 거야. 오케이? 컴온.
잠깐만. 승희 형, 저기요. 승희 제가 제 갈로 들어갈게요. 네? 자, 동시에 뛰어가는 거야. 하나, 둘, 셋. 네. 자, 아무튼 1박 2일 동안 이제 저랑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네. 또 다음에 언제 어떻게 뵐지는 모르겠지만 네, 꼭 뵀으면 좋겠네요. 네. 아, 네. 지금까지 네, 대현이었고요. 소개 마지막 인사 한번 해 주죠. 어떤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지 모르겠어요. 뭐 헬스장 선생님이던 네.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어떤 곳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팬 여러분들 기분 좋게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대현! 원준! 이었습니다. 안녕! 안녕! 바이바이!